앵커 교체라니요?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무슨 말인지는 최국장 자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? 이정훈 앵커 시키고 우리 뉴스 화제성, 시청률, 신뢰도 뭐 하나 더 안 본 게 없어요. 근데 갑자기 교체라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. 지금 다 반대잖아. 시청률은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있고 시청자 게시판은 쑥대밭 된 지 오래고. 더 나빠지기 전에 교체야 뉴스 라이브라도 살릴 수 있어. 아, 좀 깎아먹으면 좀 어때서요? 어차피 그 시청률 그 이정훈이 다 높여놓은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 반응이야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테고. 자, 그러니까 자네 의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? 내 결정은 변함없고 난 그대로 움직여줄 국장이 필요해. 그럼 저도 같이 날리셔야겠네요. 자판기 청소를 안 하나? 커피 맛이 왜 이래 이거? 입이 쓴가 보지. 맛만 좋구만. 왜 내 입만 쓰고 너는 안 써? 너는 뉴스 라이브 팀 아니야? 아, 만만한 게 나야? 왜 또 시비야? 우와, 막 시비가 걸고 싶네. 그동안 시청자들한테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들었지 똑바로 안 하냐는 소린 처음 들었어. 아, 그러게. 아유, 별 거지 같은 놈이 말 갖추던 소리를 지껄어가지고. 그래, 그놈. 그 기자 새끼 이름 뭐랬지? 새끼 그거 박수창이. 그래, 박수창. 그 새끼 내 눈에 걸리기만 하면 아주 그냥. 아, 오랜만이다, 차 기자. 아, 근데 선배님, 좀 괜찮아요? 나? 내가 왜? 아니, 지금 그 팀 쑥대밭이잖아요. 정원 선배도 그러고 있고 이 와중에 국장님까지 간당간당 하셔가지고. 국장이 간당간당하다니? 그게 무슨 말이야?